10폭 1균 트래블 10폭 1균 아이템 세팅. 아 각을 좀 막았어요. 아, 말이 안 나와가지고 목이 부어가지고. 네, 칼덴 70 등급부터 인검, 인검 추출, 그 다음에 정수의 소나기. 요거는 이제 10폭의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정수의 소나기. 그 다음에 강렬수세 무조건 딜러 강렬수세 코어템 크리스빈의 성공. 그 다음에 트레굴의 부식된 성공리. 저주에 걸린 적에 대한 공격력 최대 200%까지 증가인데, 저주는 요 약화를 통해가지고 저주? 그 다음에 1균의 이제 그 친구 탐욕의 가락지. 탐욕의 가락지는 이제 큐브런 전용 아이템이에요. 큐브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세트 6개, 트라이앵글 세트 6개. 그 다음에 강인한 뻥튀기를 위해서 금박허리띠, 축제자의 은총, 축제자의 은총, 탐욕의 가락지, 금박허리띠는 1균에서는 거의 폐왕, 강인함을 미친듯이 올려주는 아이템 중, 아이템 이제 조합이기 때문에 1균에서는 가오첩 무조건 쓰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신단 손목, 중간중간 신단을 통해가지고 정의를 소환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폭의 데미지, 왕자의 땅이 끝난 이후에 10폭의 데미지를 늘려주는 누른돌. 보조 무기는 성물인데, 성물을 아무거나 쓰면 돼요. 옵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옵션 제일 좋은 걸로 쓰시면 돼요, 사실. 제일 좋은 걸로. 옵션이 제일 좋은 거. 네, 트래블 세팅 같은 경우는 파티풀 딜러는 아직까지 테스트가 안 됐기 때문에, 이나리우스 같은 경우는 파티풀에서는 재사용 기기 시간보다 공속을 챙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나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솔풀 1기운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사용 기기 시간을 맞춰고 이래가지고 같은 세트라도 옵션 챙겨야 하는 게 트릭인데, 트라이앵글은 이제 일단 공속보다는 재감을 재사용 기기 시간 감소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재사용 기기 시간을 감소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마부하기가 편해요. 이다니우스는 근데 확실히 제대감 맞추고 파티풀드 가면 또 공속으로 맞추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옵션 이제 그 한 가지 세트를 두 가지 타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지금 보시면 재사용 뛰기 시간 붙을 수 있는 게 어깨, 재사용 뛰기 시간, 장갑, 그 다음에 뭐 반지에서 이제 재사용 뛰기 시간. 아직 브리스에지는 옵션 좋은 게 없어가지고, 왼쪽 반지는 뭐 브릭스의 반지. 브릭스 반지는 저주에 걸리지 않은 적에게 저주를 처음 걸 때 몹들을 순간적으로 모아주는 스킬 아이템이에요. 이게 잘 보시면 이게 정말 편한 게, 잘 봐요. 못 보이는 거 보이죠? 지금 아직 그 축제자 연청 이게 발동이 안 돼가지고 잠깐 보여줄게요. 일단 축제자 연청 획반 맞춰주면, 아, 정의가 안 잡혔구나. 횃반이 늘어지면 몹이 계속 모여 이렇게. 그러니까 10폭이 이제 그 몹이 모여 있을 때만, 몹이 모여 있을 때 딜이 극대화 되는데, 몹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10폭 있잖아요. 딜이 그렇게 딜러스로 좀 심각한데, 이 브릭스의 반지를 통해 가지고 몹을 계속 모아 가지고 그 10폭의 딜러스를 최소화시킨다라고 보시면. 그건 안 되겠어. 아이고. 아 이건 지금 골드가 없어 가지고. 브릭스의 반지 진짜 뭐지 편해. 1균 사용 진짜 편해지니까 꼭 끼세요. 그 다음에 전설 보석은 갇힌 자, 그 다음에 축제자 연총 골드를 드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용암 역량의 내장. 용암은 이제 초생력 매초당 10만의 이제 초생이 늘어나는데, 그 트레굴에 있잖아요. 트레굴의 효과를 통해 가지고, 트레굴의 효과를 통해서 용암이 아마 두 배로 되나 용암이? 기술 사용 시 치유량. 아, 그냥 피해 질주만 되겠네. 용암은 상관없겠네. 용암이나 내, 뭐지? 난해나. 뭐, 제가 이라니우스 때 쓰는 이제 그런 그 전설 보석 중에 하나는 유해 보석, 원기의 보석? 원기의 보석? 요런 것들이. 요런 거 세 개 중에 쓰면 될 거야. 용암, 원기의 보석, 그 다음 난해. 옵션은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트래굴 성군리하고 무기하고 보조무기는 최대 정수가 갑자기 붙어있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세팅에서 이제 그 추출 인검이기 때문에 최대 정수가 없어도 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모든 세팅에서 대부분 최대 정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갑자기 저 최대 정수 붙어있는 거 쓰시는 게 좋아. 그 스킬 추댕 같은 게 뭐지?
10폭 스케치 되면 억지로 뭐 달실 필요 없어. 어차피 트래블 세트 대균 고단 깔 때는 시체창으로 스킬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괜히 뭐지? 마블을 그 뭐지? 10폭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블 10폭을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밑에 강이나 올려주는 그런 옵션을 가지신 게 좋아. 신발 같은 경우는 지능 활력 방어도 있어. 지금 보시는 대로 그냥 단일 저항 달리는 게 좋겠죠. 보조 속성의 단일 저항. 트래블 가죽도, 바지도, 지능 활력 방어도 그때 단일 저항. 장갑은 이제 그 재사용 대기시간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능 극화 급히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그 다음에 트래블 어깨는 지능 활력, 그 다음에 광피, 그 다음에 재감. 이게 가장 좋고요. 일단 지능 광피 없더라도 재감은 꼭 달아야 해요. 자감? 아, 재감. 갑옷 같은 경우는 지능 활력 방어도 아니면 생퍼, 아니면 모저? 모저는 근데 좀 별로고 사실. 지능키라 가지고 모조 자체가 상당히 높아가지고요. 지능 활력, 뭐 생퍼, 생퍼가 아마 제일 무난하고. 벨트 같은 경우는 지능 활력 방어도 생퍼 방어도. 강연술사는 이제 지능키라 가지고 모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모조를 올려주는 옵션보다는 방어도를 옵션은 방어도를 올려주는 방어도 옵션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발하고 바지하고 방어도를 다 달고 있죠. 금바리티는 죽숨이 없어가지고 마블을 못해가지고 방어도 달려 있죠. 갑옷에는 근데 방어도보다는 생파가 좋을 거예요. 트래블 투구는 지능 활력 극화, 지능 활력 극화. 네, 신단 손목은 이제 시체 폭발이 이제 물피 룬이라 가지고 신단 손목은 물피, 물리피의 추가. 이렇게 재생이 되 시간 위주로 좀 달아주시고요. 트래블 성군리는 뭐 피의 재감이 가장 좋고요. 피의 재감. 일단 피의 재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재감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성물은 이제 지능 활력 극화 재감. 제가 재생 디션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주에 걸린 적 한 마리당 공격력을 올려주는 저주 파급 패시브에서, 그 다음에 해골, 그 골렘 지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체 생성. 쿨마다 골렘 지배를 직접 손으로 누르면 시체가 8개 생성되거든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그 망자의 땅의 쿨이 아직 안 왔을 때 이 골렘을 통해 가지고 시체를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해골 지배, 골렘 지배의 재사용 대기 시간 30% 감소. 골렘을 더더욱 잡수기 위해서. 근데 모든 스킬, 골렘, 이것도 뭐죠? 골렘하고 망자의 땅은 쿨이 줄이기 위해서 피는 힘이다, 패시브. 그 다음에 방어도 버프, 강인함 뻥튀기를 위해서 불러서기. 여기서 몸이 너무 아프고 자꾸 죽는다 싶으면 저주 파급을 빼가지고, 저주 파급을 빼서 생존기, 최후의 성김을 쓰시면 돼요. 자꾸 죽는다고 생각되시면. 이거는 이제 그 사냥 중에 질주를 자주 눌러주셔야 해요. 질주를 쓸 때마다도 이제 그 이렇게 시체가 생성되거든. 이렇게 10폭 한 두세 번 누르고 질주 몹들 사이, 몹들 많이 모여있는 대로 거쳐가는 식으로 이렇게 질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풀피 바로 피가 차기 때문에. 망자의 땅 얼음 붙은 땅은 이제 그 크리스빈 반지 발동, 그 다음에 망자의 땅 동안에는 이제 그 시체 폭발을 무한대로 쓸 수 있으니까. 골렘 집에는 살점 골렘. 약화는 이제 즉사기. 15%미만의 적을 이제 한 방에 죽여주는. 그 다음에 획득 반경이 50m만큼 증가합니다. 획득 반경은 이제 이 소위 말해 탐미의 가락지로 핵반을, 30m? 그러니까 30m에 50%니까 15. 핵반을 15 추가할 수 있어가지고. 핵반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15m니까 30m 내 몹들이면 웬만하면 내 주변에 보이는 몹들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체 폭발, 주딜. 생명력을 소모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하셔야 해요. 스킬을 쓸 때마다 피가 엄청 많이 줄어요. 생각보다. 조심해서 쓰시고요. 이 피를 줄었을 때 피를 수급하는 방식은 이제 피의 질주, 그 다음에 용암내장의 보석. 피의 질주를 잘 쓰셔야 해요. 그냥 말하지? 제자리에 서서 계속 10폭 날리면 피가 계속 줄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피해 질주를 계속 써줘야 해요. 제가 그 일균 돈 영상에 보시면 피해 질주를 거의 쿨마다 써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살고. 뼈갑옷은 이제 초생력을 올려주는 초상 생명력 회복력 10% 증가. 10%잖아요. 한 마리당이기 때문에 10마리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10% 증가하면 100%잖아요. 100% 증가하면 용암 내장이 내장이 피해 초생력이 10만인데 100% 되면 20만이 되기 때문에 피수급 어느 정도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스킬 세팅. 뼈가 버 내 살이 내 피가 되리. 그 다음에 추출.
코어 아이템, 정수의 소나기. 코어 아이템. 10포기 데미지를 500%. 정확히는 이제 600배 증가? 아, 6배 증가?